우리 찌질이님 잠깐. 야, 내가 우리 찌질이 팬이에요. 사실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찌질이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설기의 신입니다. 신.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유명한 찌질이 분이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네. 아, 인사는 아까 다 드렸고요. 제가 더 영광이죠. 제가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 유튜브 맨날 보면서 그 찌질이 그 워낙에 잘하시잖아요. 재밌게 하시고 원조입니다. 원조. 제가 알기로는 그 찌질이님한테 다른 그 유명한 그 각설이들이 배워서 각설이가 됐다는 얘기도 또 들었는데. 글쎄요, 확인되지 네. 않은 거라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뭐 겸손하셔서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각설기에 정말 그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또 저희 팬클럽에 또 오늘 또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노래 한번 하셨습니까? 아, 노래는 제가 네. 잘하는 노래는 못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장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장군을 아까 했으니까는요. 역가이를 제가 지금 콜라보를 뒤에서. 아, 역가이 한번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 그 역가이에 맞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노래방 할까요? 그럼 역가이를 한번 또. 야, 이거 지금 이어져 노래방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혹시 버스 안 되는 안 되죠. 그럼 노래방은 되죠. 그 노래방 한번 그러면 역가이로.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오셨는데. 야, 근데 요즘에 그 정말 그 우리 각설이 전통 우리 그 품바가 요즘 아주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참 제가 한 3년 전부터 제 친구가 품바 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어, 그죠? 시끄럽다 그럴 것 같았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저 중간에 왜 끼어들어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끝낼 했거든 내가 이러면서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 사무국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 두 곡 갈까요? 그럼 버스 한 대까지 그러면 세 곡 갈게요. 신곡 하나 더 하게. 신곡은 들어야 될 것 같아. 신곡 몇 곡 되지만 그 그럼 세 곡 하고요. 그 제가 그 꿈결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꿈,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막 혼자서 좋아하는데 잠을 자면 꿈에 나오니까 너무 아파.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했는데 꿈을 잠깐 꾼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 꿈이에요. 이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그러면 그 지진이하고 우리 장구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노래방 부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노래방! 예, 조금 줄이십시오. 예. 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지진님.